부추색 부추전을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부추, 부침가루, 홍고추, 소금, 포도씨유, 팽이버섯, 토마토 등. 만드는 방법은 부추는 찬물에 담가서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믹서기에 물을 좀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팬을 달고 우유를 두르고 한 구짝씩 떠서 원하는 모양으로 지지고 원하면 우유에 색깔 있는 채소를 올려 지져도 되고 전을 크게 부쳐서 중앙에 여러 가지 채소, 예를 들면 팽이버섯 같은 걸 볶아 넣고 말아서 그것을 잘라서 모양 있게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밀가루를 넣어서 섞어야 되겠지. 반죽을 해야 되겠다. 번나나 오일을 좀 넣고, 네,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도 조금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색이 아주 예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당근이라든지 붉은 피망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채소를 색깔 있게 만들어서 다양한 전의 모양을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면서 발라주기도 하는데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모양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넓게 붙여주세요. 맛도 맛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조리를 이용한 푸드테라피에서 재밌는 조리를 시연할 수 있는 다양한 모티브이기도 하지.
조금 우추를 좀 넣어서 볶아서 후 전에 말아보겠습니다. 말아서 그리고 그러면 있는 걸 이용해서 훨씬 습관. 깨끗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줘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어깨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아플 때 어혈로 인해서 입속의 색깔이 자수빛을 띠고 기미가 얼굴에 끼일 때도 부추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며, 부추즙을 만들어서 섭취하시거나 현미와 함께 죽을 쑤어서 섭취하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추는 강한 양기를 품고 있으며 천연 피로회복제로 알려져 있어 황화알리닌 함유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이 높아져 정력도 자연스레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여성분들이 생리량을 증가시키고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냉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부추를 섭취하면 혈액을 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는 효과, 위장이 약해 복부에 찬 기운이 쌓여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부추를 이용한 요리를 섭취하시거나 부추즙을 복용하시면 위장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데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혈액순환, 간건강, 정력 증가, 여성 건강, 허리 건강, 위장병, 성인병 예방, 활성산소 빈혈 예방, 노화 방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효능이 있네요.